시작해볼까요? 네. 네. 학교 가는 길의 백미! 쟁반! 노래방! 언제 들어도 위협되고 그쵸? 주룩 내려오는 소리가 굉음이 하고 내려오는 것 같아요. 자, 과연 오늘은 어떤 노래일지. 노래가 떨어질 때도 됐는데, 그쵸? 예. 원래 잘 찾아와요. 교과서에 수록된 건 이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자, 음악 주세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노래는 뭐 들어보셨죠? 예, 예. 당연히. 예. 네, 들어보고. 들어봤고. 네, 들어봤어요. 어, 장난 아시죠? 네, 너무 생소한데요? 아이고. 네? 저 처음 봐요. 그래요? 이게 저희 때는 아니, 교과서 있었어요. 이 노래 아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가사 다 알아요? 아, 다 몰라요. 다 모르죠. 예. 박명수 씨는요? 앞에만 해대화가 곧 어, 얘기하면 안 돼. 얘기하면 안 돼. 얘기하면 안 돼. 예. 거기까지입니다. 자.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아, 이게. 자, 그럼 일단은 자리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근데 저는 1절은 좀 가물가물한데 2절은 뭐 전혀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2절은 뭐. 자, 몇 번 앞으로 보여 주세요. 3번. 4번. 자, 1번. 2번이요. 2번. 5번. 예. 1, 2, 3, 4, 5. 자리를 바꿔주세요. 효리 씨, 멜로디는 얼추 기억나죠? 멜로디를 모르겠어요. 어, 그래요? 처음 듣는 노래. 자, 그러면은, 뭐, 첫 번째 시도 끝나고, 네. 잠깐 우리가 노래 연습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도. 바닷가에서. 음악 주세요. 오, 어떡해. 흑정철 씨, 그렇죠. 오늘 처음 찾아주셨기 때문에 충격이 정말 아니네요. 해당화가 곱게 핀 바닷가에서 나 혼자 건너라면 수평선 멀리. 아니, 이거 나 이 노래 부르고. 나 혼자 건너라면 수평선 멀리 갈매기 한두 쌍이 가물거리네. 물결마저 잔잔한 바닷가에서. 물결마저 잔잔한 바닷가. 아마도 맞을 텐데 이 절은 저는 배워본 기억이 없어가지고 아까 뭐 전혀. 근데 1 절도 뭐 확실하진 않아요. 저는 뭐 그냥 기억나는 대로 아까 들은 대로가 아니라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1 절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예. 불러볼까요? 예. 예, 1 절만 맞는지 안 맞는지. 귀엽게 불러주세요. 자, 귀엽게 불러달라고 지금 주문이 들어왔어요. 자, 아주 귀엽게. 두 번째 시도 음악 주세요. 나 혼자
건너라면 수평선 멀리 갈매기 한두쌍이 가물거리네 물결마저 잔잔한 바닷가에서 낮에 1점 완벽해 그래도 진짜 완벽하다 어. 자 2절 여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박명수 씨가 그 안 전영록을 붉게 물든 바닷가에서인가? 바닷가에서가 또 다시 나와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바닷가. 그러니까. 제목이 바닷가에서니까 네. 바닷가에서 그 다음에 뭐뭐뭐뭐뭐뭐뭐 수평선 멀리 그 다음에 딴딴딴따라라라 뭐예요? 따라라라 불에 맞아 금 같은 아닌가? 바닷가에서 바닷가에서 어 그럼 세 주살만 모르는 거네 근데 저녁 노을 붉게 물든 바닷가에서는 근데 장나라 씨는 신기한 게 효리 씨도 그렇고 네. 어떻게 잘 알지? 아니 잘 모르는 노래라면서 어쩜 그렇게 음감이 좋은지 금방 멜로디를 파악하고 생각해보니까 배웠던 것 같긴 해 그쵸? 그래요 이게 맞아보니까 그리고 효리 씨도 배웠을 거예요 분명히 이건 배워야만 되는 노래예요 좀 이거. 예. 아니 그러니까 첫 소절 지금 시작하는데도 막 아슬아슬하게 다 맞췄잖아요 아까 가수잖아요 세 번째 시도죠 음악 주세요 건너라면 수평선 멀리 갈매기 한두쌍이 가물거리네 물결마저 잔잔한 바닷가에서 저녁 노을 붉게 물든 튀어나와가지고 맞는 부위가 적으니까 더 같은 것 같아요 가만있어 가만있어 여기, 여기 진짜로 여기가 요렇게 어디 그죠 그죠 아니 탁 떨어지고요 아까 앞 펼쳤는데 문 나를 세워서 뒤를 이렇게 한번 치네요 자 저녁 놀 어디까지 맞았어요? 저녁 놀까지 맞았어요? 저녁 놀까지 놀반 그러면은 붉게에서 그러면 붉게부터 틀린 거네 그렇죠? 붉게부터 틀린 거예요 맞아 뭐 세 글자 세 글자 저녁노을이 저녁노을 세 글자 써요 저녁노을 세 글자 세 글자 우리가 저녁노을 하면은 다 붉게 생각하니까 한 번 더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저녁노을 물드는 저녁노을 물드는 예. 아까 박명수 씨잖아요 예, 여기였죠 예, 예. 어 박명수 씨가 저렇게 저녁노을 물드는 어. 자신 있어 이거는 저녁노을 물드는 예. 바닷가에서 바닷가는 아닌 것 같은데 바닷가는 맞나 바닷가는 맞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바닷가는 맞을 거예요. 근데 물드는이 확실히 네, 맞아요. 세 번째예요. 붉게가 없고 붉게 없어요. 물드는. 자 그럼 거기까지 한번 예. 가보자고요. 네 번째 시도죠. 음악 유리겔라 주세요. 평선 멀리 갈매기 한두쌍이 가물거리네 물결마저 잔잔한 바닷가에서 저녁 노을 물드는 바닷가에서 그렇죠. 물드는. 아, 근데 오늘따라 강도가 좀 세네. 예, 오늘따라. 어. 저녁 노을 물드는 바닷가에서는 네. 맞은 거죠, 지금? 네. 어.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찬스를 쓰면 돼요. 자, 하나 뽑으세요. 오이, 잘해야 돼요, 장난 씨. 뭐가 안 되는데? 어! 아. 그래도 다행이다. 한 사람만 쟁반 맞고 한 소절 가르쳐 주기.
근데 잠깐만요. 한 사람만 쟁반 맞고 한 사절 가르쳐 주겠는데 여기 평상시랑 달리 뭐가 붙어 있어요. 아, 이거 한번 띄워볼게요.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거거든요. 뽑은 한 사람만. 아 진짜 아. 이런 법이 어딨어요. 아니 다른 때도 왜냐면 남자들이 이렇게 아니 그 남자들이 뭐 이렇게 해서 가위바위보를 하던 예? 아 안 돼요? 나라 나라 씨 알았어요. 나라 씨 아까 그 높이가 아니에요. 이 높이에요. 오. 아 그래요? 예. 네. 지금 빨리 맞을게요. 그냥. 아니 남자들 예? 뭐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맞으면 어떨까요? 아니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러면요 뽑은 사람이 같이 맞고 싶은 사람이랑 맞기. 뽑은 사람이 어떤 사람을 지목하는 거예요? 네. 장나라 씨 같이 맞고 싶은 사람을 딱 지목하세요. 자, 한 사람을 지목하세요. 네. 자, 지목했습니다. 네. 네. 자, 셋. 자, 그럼 장나라 씨 소절을 일단 먼저 아는 게 중요하겠죠. 네. 예. 장나라 씨 소절. 조개를 잡노라면 수평선 멀리. 자, 맞아. 자, 일단 다섯 번째 시도 음악 주세요. 복습하는 거 좋아해. 최대한 귀엽게. 아, 이렇게 전혀 예상치 못한 소절에서 맞으면은 이 충격이 배가 돼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 예, 실수하지 마세요. 예, 죄송합니다. 소요평선. 예. 알았어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아까 우리 PD가 가르쳐준 네. 소절 가사가 조개를 잡노라면 수평선 멀리 맞잖아요. 예. 맞죠? 조개를 잡노라면 수평선 멀리 죽노라면 아닐까요? 조개를 잡나? 잡지 죽노라면. 아 죽노라면 같기도 뭐라고? 아 죽노라면이에요. 죽노라면. 잡노라면. 잡노라면이지. 살아있는 거잖아. 죽은 거를 죽어야 죽고 살아있는 건 잡는다 그러잖아. 야 닭 잡아라 그러지. 닭 죽어. 닭 죽어라.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하세요. 닭이 죽었으면은 야 닭 집어와 그러지. 박정철 씨가 한번 뽑을래? 아니면은 결정적인 아니, 역할을 박명수 씨가 한번 박정철. 영웅이 돼 볼래요? 예? 뽑아. 자, 뭐 골라보세요 아무거나. 접으세요. 자, 쭉 피세요. 넌. 그렇죠. 저도 한번 해볼게요. 느낌이 좋았어요, 나도. 좋아요. 그러면은 그거 봐요, 한번. 박명수 씨가 이번에도 전국 다시 듣기를 딱 뽑는다. 그러면 다음 앨범은 아주 뭐 대박이에요. 최소 50만 이상. 예, 10만. 자. 아, 이 두 번째 뽑았죠. 자, 쭉. 자, 과연 다음 앨범이 대박이 될 것이냐? 아! 아예. 아, 진짜 뭐죠? 전짜만 보고 전곡 다시 듣긴 줄 알고. 아, 그래요. 이게 꼭 저가 음반 되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아니, 전화 네. 걸어서 일일이 홍보를 하세요. 전곡 다시 듣기 음악 주세요. 상의할 수 없습니다. 자, 생각할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상의할 수 없습니다. 상의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하셔야 돼요. 자, 일단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시도죠. 음악 주세요. 지금 박정철 씨 너무 신났어. 저녁 노을 물드는 바닷가에서 조개를 잡노라면 수평선 멀리 파란 바닷물에 잠깐만. 오, 그래도 앞부분에 맞았네. 저는 잘 모르겠던데. 그 뒷부분을 못 들었어요. 똑같이 지네. 파란 바닷물에. 나 들었어, 들었어. 노을이 지네. 아니, 뭐가 지네야. 눈꽃이었어, 눈꽃. 눈꽃이 지네가? 노을이 지네요. 어디까지 맞았어요, 지금? 바닷물. 파란 바닷물. 파란 바닷물까지만 네. 맞은 거예요? 파란 네? 바닷물이 꽃? 무슨 꽃이었던 것 같은데. 눈꽃. 눈꽃은 너무 뜬금없이 갑자기 그러니까. 바닷물은 노을인데 노을 아니야 노을 아니야 눈꽃이 지네 아니 그러니까 모래 근데 나도 꽃이라는 그 눈꽃 한번 해볼까요 진짜 아니 근데 나도 그런 식으로 들었는데 그 말이 안 돼가지고 눈꽃이 그걸 눈꽃이라고 그럼 노을이 빨간색이죠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합치면 무슨 색이지 보라색 네. 하얗게 부서 이렇게 막 빛나는 반짝반짝 반짝거리는 저도 그걸 눈꽃이라고 네. 저도 그거라고 생각이 돼요 갈치 같은 게 끼어다니고 은빛이라고 그러고 뭐? 금빛이지 왜냐면 이 다음 가사가 모래 마저 파란 바닷물은 금빛이 파란 바닷물은 나도 아까 사실은 좀 너무 말이 안 돼서 그렇지만은 꽃이라는 그런 느낌은 받았거든요. 아, 내 생각에는 한번 뽑죠 이거를. 응? 차수를 자, 한번 뽑아보세요. 오. 오! 오, 여기 전화 찬스도 있는데 전화 찬스보다는 그게 훨씬 좋고 자리 바꾸기도 있었거든요. 와, 전화 와서 풀 뻔했습니다. 이야, 한 소절 다시 듣기. 박정철 씨 소절입니다. 음악 주세요. 자, 음악 주세요. 자. 해당화가 곱게 핀 바닷가에서 나 혼자 건너라면 수평선 멀리 갈매기 한두 쌍이 가물거 꽃물이 지네 꽃물이 뭐예요? 꽃물이? 난 드네라고 들었는데 지네라고 했어? 꽃물이 지네로 들었는데 꽃물이 뭐야? 꽃물이 뭐예요? 꽃물이 드네? 응. 그... 난 지네로 들었는데 언니 아 근데 저런 거는 효리 씨가 정확해요 아 그래요? 예 이런 거 다시 듣기에는 효리 씨가 정확해요 전 처음에 꿀물로 바닷가에 꽃물이 나만 이렇게 눈꽃이라고 들리지? 아 꽃 때문에 꽃 때문에 저는 솔직히 지네로 들었거든요. 나도 지네로, 근데 나도 말은 드낸 거 같아. 나도 지네로 듣긴 들었고. 꽃물 느네 이랬나? 느네. 맞아. 하면서 씨가 노래 부를 때 한 번 그렇게 근데, 그렇게 불러야 더 멋있어 보여요. 지네로 한번 하고 드네로 한번 하고. 두 번 나왔어요. 네. 아홉 번째 시도 음악 주세요.
혼자 건너라면 수평선 멀리 갈매기 한두 쌍이 가물거리네 물결마저 잔잔한 바닷가에서 저녁 노을 물드는 바닷가에서 조개를 잡노라면 수평선 멀리 바람 바닷물은 진행을 했을까? 저 진해를 들었는데 잘못 들었나면. 아, 잠깐만요. 진해. 어디까지 맞은 거예요? 꽃물이 꽃까지 맞았어요. 꽃물다. 그럼 뭐야 한 번 남기 왜 안 남았는데 이제? 우리? 꽃 꽃물. 아 꽃무늬. 꽃무늬. 무늬. 아 진해네 그러면 진해. 드네도 되죠. 무늬 드네. 무늬가 진다고 무늬가 아닌가? 무늬가 아닐 수 있어. 아니야 근데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꽃무늬라고 들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꽃무늬. 진해. 꽃무늬 진해. 저는 꽃무리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건 무늬밖에 없는 거예요. 꽃무늬? 또 왜 옛날 여자친구들만 얘기해요. 꽃무늬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진해. 네, 꽃무늬 진해. 무늬면 무조건 진해. 무늬가 틀리면 모를까. 자, 바꿀까요? 꽃무늬. 꽃무늬. 다 다른 사람들은 다 꽃무늬. 꽃무늬. 아. 꽃무늬 아니야. 꽃무늬는 제가 볼 땐 그렇게 썩 웃기지도 않고 의미도 없고 그래가지고. 의미가 없고. 그건 그만하는 게 제 생각에 좋을 것 같거든요. 한 여섯 번 나와야 했으니까 한 번 쓰겠죠. 자. 자, 마지막 시도. 음악 주세요. 아니 꽃무늬도 아니라 그렇게 우기시더니만 아니 박명수 씨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네? 아이고 와 여기까지 맞은 게 굉장히 화나네요. 막다라고 이게 거의... 저는 이거 넘어가자마자 마지막에 딱 끝내고 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야, 얼마나 이게 스릴 있었어요. 드라마틱하고 마지막 시도에 제가 바닷가 나오면 가슴이 아파요. 아, 그건 그렇더라도 이거는 야 어떻게 개인적으로 금 같은 뭐네 맞아 금 같은 하면 여 이쪽에서 바닷가 이쪽에서 아, 할 줄 알고 정말 미안해요. 모래 마저 금 같은 바닷가에서 이런 줄 알았던 거예요. 뭐 한 번 더 반복이 없는 줄 알았어요. 모래 마저 금 같은
저기다 자꾸 두세 번 물어보시는데 앞에 건 물어보시는 거예요. 모래 맞지 금 같은 맞지 맞지 맞지. 제가 그렇게 받았다고 말을 했잖아요. 창피하네. 어쨌든 박정철 씨랑 장나라 씨는 또 그 돈 내는 것 때문에 지금 시무룩해져가지고 예. 박정철 씨 눈물 닦으시고. 자, 우리 두 분 영화 오 해피데이 많은 사랑 받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